2018년 7월 말 마당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. 그 집 마당에 잡초가 아주 많고 고양이들이 많이 살았습니다. 그중 가장 작고 귀여운 고양이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중 가장 작고 귀여운 고양이가 제게 와서 야옹하고 울었습니다. 오나야옹아, 밥은 먹었니? 다친 내 어머니, 잠은 잘 잤니? 이 추운 겨울날 집을 나갔니? 오나야옹아, 그해 12월 1일 야옹이는 집을 나왔습니다. 야옹이를 찾아 온 동네 방네 상수동, 신수동, 방임동, 합정동, 서교동 등을 돌아다녔습니다. 그해 겨울은 유독 춥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. 그해 겨울은 유독 춥고 바람이 아주 많이 불었습니다. 오나야옹아, 밥은 먹었니? 다친 데 없니? 잠은 잘 잤니? 이 추운 겨울날 집을 나갔니? 오나야 오마. 야옹이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야옹이는 집에 돌아왔습니다. 아주 곱고 반짝이는 털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. 야옹이는 그저 밥을 달라며 야옹하고 울 뿐이었습니다. 오나야옹아, 밥은 먹었니? 다친 데 없니? 잠 잘 잤니? 이 추운 겨울날 집을 나갔니? 오나야옹아.
Thank you.
시간이 이렇게 됐네.